고생하셨네 진짜.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자. 내가 나름 준비를 했어. 오늘 메뉴 뭐야? 아, 메인은 뭐 바베큐지만 와이프한테만 해주는 건데 오늘 둘한테 여기까지 왔으니까. 우리가 와이프 되는 거야.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. 미식가 소문도 나고. 맛있을 것 같아. 음식 프로그램 되게 오래 했었잖아. 그러니까 진행 깔끔한 진행했었는데. 오 역시 다솔고태. 아 소금구이 제철이잖아. 이렇게 오 야, 다르다.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거랑 다르네요. 그죠?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. 그 도날도 했지만 이제 보통 카레라이스, 하이라이스 이런 걸 제가 좀 잘 해요. 그리고 또 사실 유시원 씨가 만든 하이라이스 언제 먹어보겠어요, 진짜. 아니 그지 말고. 아니 왜? 아 형과 왔다 형과. 오. 비주얼 좋은데요. 아, 먹읍시다. 아 잘 먹겠습니다. 비주얼 찐 캠핑이다 진짜. 진짜. 어머. 와. 재료. 저 봐, 저 봐. 아끼지 않고 넣는 거 봐. 고기 양 봐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근데 맛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나 어렸을 때 먹던 그런 하이라이스 맛이 난다. 맛있죠. 추억의 하이라이스. 지원이가 나름 황태자였잖아.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팬클럽 많았어. 아. 어. 에이, 시원 형도 한때는 진짜 대박이었지. 진짜 잘생긴. 두 분의 인기는 정말 말해 뭐합니까. 대한민국의 그 옛날에 오빠부대라 그랬잖아. 야 원조죠. 원조 오브 원조잖아.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? 그때 당시? 아... 야 이거 형 그 형은 그때 당시에 팬레터를 어느 정도 받았어요? 그때 하루 평균 하루? 응 하루. 그때는 이미 형 다 손편이야. 다 아, 손편이야. 그때 다 손편. 뭐 개수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푸대자루다. 옛날 우리 푸대자루로 왔었거든. 아, 쌀 내가 줬어. 쌀 푸대자루. 우재원 씨도 외모면 외모, 뭐 실력이면 실력. 시원이는 한 우리가 4년, 3년 전인가 같이 일본 공연 갔었잖아. 아직도 그 호텔에 딱 그게 쌓여 있어. 가면은. 아직도요. 아, 공연 가서 호텔 방에 선물이 네. 기다리고 있군요. 공항부터는 마중 가잖아요. 어머님 팬들이. 사실 난 일본 활동 안 했으니까 국내에서만 했으니까 한가하면 그런 소문이 있었어. 나한테 이제 인기로 나 이제 이게 나한테 좀 지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 넘어가가지고 일본 넘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형 알지 형 뭔지. 아 배 터지겠다. 아 배 터질 것 같아 진짜. 아 하이라이스. 하이라이스 맛있었어. 오 야 모닥불까지. 아 좋다. 아 오늘 많이 먹었어? 형 아 배 터질 것 같아 진짜. 아 하이라이스. 하이라이스 맛있었어. 아 형이 남자들끼리 이렇게 우리 셋이 오니까 좋네요 확실히. 그러니까 아 요즘에 내가 최근에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본 얼굴 중에 요즘에 가장 얼굴이 좋아. 아 그래? 행복해 보이고. 아, 난 요즘 되게 너무 좋아. 네. 너무 행복해요. 곁에 있는 우리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도 그렇고 아 예전에 류시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인데 방송 활동이 최근에 좀 뜸했지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도 있을 거고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쉰 적은 없어. 쉰 적은 없는데 본의 아니게 좀 많이 못 비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. 그냥 지금은 이 일이 나와 인연이라면 뭐 그게 당장 내일이 됐든 뭐 1년 뒤가 됐든 한 달 뒤가 됐든 할 것이고 이게 인연이 여기까지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게 거기까지밖에 인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솔직히 마음을 좀 그렇게 편하게 먹고 있어. 그 일에 대한 조바심보다는 내가 앞에 주어진 것들 일단 열심히 하면서 인연이라면 또 좋은 대중들한테 또 좋은 모습으로 뭐 나갈 일이 있을 거니까.